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7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게 일단 출발을 합니다. 크립토 모닝 시작을 하면서 늘 분위기를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네요. 조정받고 있는 시장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비트코인 3%, 이더리움 3% 정도 하락하고 있고 시총 3위 올라와 있는 카르다노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내리는 모습. 빗썸을 오늘은 가볼게요. 리플이 빗썸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어가고 있고 에이다나 이더리움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밖에 도지코인이나 왁스, 클레이튼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빗썸에서는 좀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가격들입니다. 자, 헤드라인 보고요. 뉴스 이어갈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크립토 토큰 발행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채굴에 대한 특허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사위원회가 인프라빌의 크립토 세금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링크가 시장의 빅플레이어들과 협업하는 가운데 코인텔레그래프는 단기 전망 $40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유명 투자자 사이먼 닉슨이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디파이 투자 관련 의결권 위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비코를 운영하는 플루토스 DS가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리네트워크가 트위터를 통해 해킹 공격에 영향을 받은 사용자 자산을 모두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의 상장지수 펀드 개발 상장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자, 사이먼 닉슨이라는 억만장자가 벤처캐피탈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길 통해서 크립토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죠. 최근에 리포트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총 공급량, 지금 유통량의 4% 정도를 약 81만 6,379 비트코인을 14개 비트코인 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20시간 전에 같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기사네요. 총 비트코인 공급량의 4%를 자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고 개인과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1%다 각각 뭐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대세가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게요. 뭐 규제는 규제고요. 일단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기관들, 그리고 회사들, 개인들,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비트코인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애초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요. 일단 상원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채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브로커의 정의에 대한 개선을 담기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조항을 좀 개정하고 싶다는 게 몇몇 의원들의 처음 제안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고치려고 했으나 그냥 하원으로 넘어가 버렸죠. 결국 한 의원의 반대 때문에. 근데 하원에서도 이 룰스 커미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종 좀 조율을 하는데 여기에서 현지 시각 화요일 오후에 이걸 바꾸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9월 27일에 어떤 수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소식. 그리고 크립토 슬레이트의 기사인데 이게 아마도 또 크립토에게는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한비코가 30억 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특금법을 앞두고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금 분주한 가운데요. 어떤 자금이 거래소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국내 중견 기업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참여를 해서 어쨌든 투자를 유치했다는 거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토큰을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게 정말 원문이어가지고 뭐 길게 써있는데 어쨌든 크립토 관련 특허라는 데 의미 있고 앞서서 또 크립토 마이닝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일찌감치 2020년 3월에 받은 적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크립토 사랑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 청문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데 여기서 또 코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또 뭐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개발 상장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 해당 논의 결과를 봐가면서 허용 여부 등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청문회 내용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전해드릴 내용 전해드렸고요. 일정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9월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